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의전의 저자 이성호 세무사이고요. 저는 주로 자산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의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상속과 증여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그 책을 딱 보고서 너무 좀 새롭긴 했어요. 보통 이제 네. 그동안 이제 재테크라고 해가지고 네, 네, 네. 부를 어떻게 보면 증식시킬 수 있을까 네, 네, 이것만 네.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책 제목이 부의 이전이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전이 일단은 게. 재산을 이제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또 아니면은 다양한 사업 소득에 대한 그 퀄리티를 높이면서 부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 주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부의 이전을 받는 자녀 세대가 엄청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많이 퇴색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부의 이전과 세금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얼마나 밀접한가요, 이게? 일단은 부의 이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의 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부의 이전, 네.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부의 이전이 있는데요. 네. 좁은 의미에서 부의 이전은 말 그대로 재산의 이전, 자산 승계라는 측면에서 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의 이전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부의 이전이라는 시각을 넓은 의미에서 보는 게 현명하다고 네.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자산 승계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그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 혹은 연륜 또는 가족 간의 화합이나 가족 간의 뭐 전통 이런 걸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절차가 좀 더 넓은 의미의 부의 이전인데 네. 이러한 부의 이전을 하는 수단은 크게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속인인 자녀 세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고 네. 증여인 경우에는 살아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 계약을 통해 가지고 증여 효력이 발생을 하고 수증자에게 증여가 네. 승계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네. 이러한 상속과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네.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 부담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부의 이전은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네. 지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구조가 네. 총 5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네. 과세표준 구간마다 네.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구조인데요. 현행 10%부터 최대 50%까지 네. 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내가 승계하는, 뭐 증여하는 자산 가치가 과세표준과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또 비과세가 되거나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산 가치가 과세표준과 서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네. 3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승계를 할 때 절반 정도는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따라서 당초 증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당히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자녀 세대가 이제 곧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그쵸.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증여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 세대에게 일정한 부를 승계를 함으로써 네.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중물 삼아서 네.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큰 세금 부담 때문에 이러한 네. 당초 증여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이전을 준비를 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얼만큼 증여할지를 함께 고민을 한 것 동시에 네. 이런 세금 부담도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부의 이전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증여와 상속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뉴스상에서 보면은 네네. 다른 OECD 국가보다 이게 뭐 높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관점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실제 그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네.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OECD 총 37개 국가에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평균적인 국가의 총 조세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는 0.34%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거의 평균의 4배 이상 높은 네.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네. 가족 간의 증여 거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증여를 함으로써 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대부분 그런 증여세보다 높은 세부담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네.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혹은 3주택 이상의 상태에서 주택을 네. 양도하게 되면은 기본세율에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현재 종합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5% 구간입니다. 네. 여기서 30%를 더해지면은 75%인 거죠.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는 항상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네. 지방소득세의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은 총 82.5%의 세금이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이 지난 7월 달에 있긴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 모든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통과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사실 양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자산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당장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기만 하더라도 네.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주택 수를 좀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좀 실거주 목적으로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이런 네. 서로 간의 필요성이 일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 세대는 주택을 이전함으로써 수를 줄이고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자녀 세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주택 이전이나 이제 그 돈의 이동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증여 상속세는 뭐 부자들만의 문제 아니냐, 네.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PIM으로 좀 뭐 많이 상담도 하시고 네. 뭐 하실 거 아니에요, 만나실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나 이게 좀 뭐 일반인들한테도 밀접한가요? 이게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혹은 네. 주변에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는 네. 이런 말이 있는 거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집안채만 있더라도 상속세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 구간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니까 대비를 네. 하자라는 개념은 지금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이 상속세에 대해서 심적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네네.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상속세에 대한 관념상의 인식과 네.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여전히 나의 일이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의 일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몇 년 전에 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때처럼 네. 네. 뭐 상속세 재산가액이 상속세가 한 12조에 육박을 한다고 20조에 육박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그 세금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 네. 뭐 자기 회사의 주식을 처분을 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을 처분을 하고 네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고 약간의 흥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인식적으로 좀 네. 진입장벽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상속세율 자체가 네. 또 너무나 예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현행 좀 전에 말씀드린 5단계 누진세율 체제는 네네. 지난 1999년을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자산가치는 계속 상승을 했지만 그렇죠. 세율 체계는 아주 먼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산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네. 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치가 워낙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치가 훨씬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원에 따르면 네. 올해 2022년도 1월 달이죠. 네. 1월 달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이라는 발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네.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1억 6천만 원 육박을 하는데 네. 바로 1년 전인 2021년 1월 달에는 네. 그 가격이 8억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사이 거의 28%가 증가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보유했던 재산이 더 이상 상속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 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네네.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세법상의 이제 액수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건희 이제 말씀하셔서 그 이건희 그가 이제 아니 뭐라고 했나 이건희 전 회장님이 네네.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네. 미술품을 이제 기부를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언론상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작품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환원을 한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네네.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게 세법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게 기부 그렇게 이제 사회에 환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진짜 순수하게 이게 뭐 계산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환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본다면 어차피 상속세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팔아야 한다면은 그거는 사회에 대한 기부가 아니라 어떤 뭐 이제 자산 조달 목적으로 이제 미술품을 매각하는 절차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건희 회장의 뭐 개인적인 뭐 유언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 이후에 좀 더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목적으로 공익성 목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 만약에 이거를 뭐 워낙 돈이 많아서 뭐 판매해서 뭐 굳이 마련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판매했을 때는 세금이 뭐 얼마나 부과가 되는 거예요, 더? 더 부과되는가요? 이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산을 평가하는 게 상속세를 산정하는 가장 큰 출발점인데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도 비롯해서 고가의 골동품이나 혹은 어떤 서화나 재산 가치를 쉽게 매길 수 없는 그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전문으로 감정하는 감정평가 업자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한 가액과 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또 전담으로 하는 감정가액 산출된 근거하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면은 두 중에 큰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가 우선이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서 뭐 납부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술품이라는 게 이제 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건희 건지 아니면 이재용 회장 전 뭐 부회장님 건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걸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 창고에 뭐 집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뭐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일단은 미술품을 승계를 받을 때는 미술품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등기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 신고 현황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중에 미술품에 대한 특정 A라는 미술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특정 A라는 미술품은 누구에게 귀속이 될 것이고 B라는 골동품은 사실 누구에게 귀속이 될 거고 C라는 그림은 또 다른 자녀에게 분배가 될 거고 분배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실패한 부의 이전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뭐 설명을 해드리고자 좀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부회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실패한 부회전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부회전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대구에서 상담한 내역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은 말 그대로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분배를 할지에 대한 출구 전략은 미리 마련하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던 병원장님이신데요. 재산가액이 거의 100억 원이 되는 재산가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미리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자녀분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대략 40억 원 넘게 상속세를 납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최종 미팅을 할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 좀 논의를 한다거나 의사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부의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부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넘겨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산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고 한쪽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고민할 문제인데 부모 세대 역할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산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상 아직까지는 조금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의 출고 전략 또는 자산 이전을 위해서 자녀분들과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실패한 이제 부의전 사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뭐 부담부 증여를 할지 뭐 상속을 할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세무사님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인지 아닌지도 잘 판단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선택인지 파악을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설명.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이제 세무사는 아 증여가 답이다. 자기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근데 B라는 세무사는 이제 뭐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한 사람의 세무사를 만나서 아, 다 똑같겠지 하고 이제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 그럼 이 사람이 딱 증여로 결론을 내렸으면은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이게 세액을 내가 최소한을 내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전 단계에서는 한 세무사에 대한 의견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여러 세무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세금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법이 워낙 개정이 된다. 자주 개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법은 보통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대부분 개정이 많이 되고 또 부동산 정책 또는 조세 정책 목적상에 연중에서도 급히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세금 지식이 있어야지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도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관리 목적상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질문이 퀄리티가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세금 지식은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개정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요. 증여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하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만 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취득세도 함께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 2022년도 11월 31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증여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정을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매년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이 되는데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 취득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있거나 혹은 매매차례가액이 있거나 혹은 뭐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낮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세에 준하는 거의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부담이 1억 내지 2억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금 지식이 없다면 증여 시점을 내년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중으로 증여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세부담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세무사님마다 그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세무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세무사님이라면은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는 세무사님마다의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과정을 어떤 독립 변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 미래를 가정할수록 아무래도 답변에 대한 상이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책에서 이제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해야 된다. 왜 10년인가요,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크게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증여 설계를 통해 가지고 부의전을 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라면은 6억 원, 네. 그리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 손자, 손주, 네. 손주인 경우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네. 되고 형제, 자매와 같은 기타 친족이라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네. 10년 뒤에야 새롭게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 10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증여 설계를 한다면 네. 증여세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에 증여자가 사망을 했을 때 네. 상속세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주기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 네.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증여 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네. 또 자녀 이름으로 예금 계좌 혹은 주식 계좌를 네. 미리 개설을 해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나 혹은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이제 그 증여 이후에 네.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죠. 그리고 자녀가 서른 살까지 네. 됐을 때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해서 총 네. 4배가량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4번가량 증여재산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네. 총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가 서른 살이 된다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녀가 서른 살이 됐을 때 매년 4%의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3천만 원으로 자산 가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근 한 결혼 이제 중개회사의 설문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남녀 평균의 결혼 자금이 대략 2억 3천만 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충분히 세부담이 없이 네.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2천만 원을 태어나자마자 주면은 이제 그 한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을 딱 주면 어차피 이제 세금 부과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네. 하시길 권해드리는 이유는 네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신고를 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입증이 된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을 운용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네.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네네. 혹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네. 해야 되는데 이처럼 신고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재산이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자산을 취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소명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네네.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확률도 매우 높은데요. 과거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네. 실무적으로 굉장히 참작사항이 많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본인이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용의성입니다. 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거래가 네. 굉장히 빈번하다고 했을 때 또 그 네.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네. 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얼만큼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해둔다면 내가 홈택스나 혹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쉽게 그 신고 내역에 대해서 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자산 관리에 대한 용의성 측면에서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천만 원 그 이제 10년 내에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이제 부모로도 받게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2천만 원을 뭐 받아가지고 한 5년 뒤에 500만 원 더 받았어요. 네. 부모로도 계좌 이체 됐어요. 네. 근데 이런다고 세무조사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뭐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세무조사 들어오는 기준은 네. 사실상 뭐 실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네네. 그 실무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재산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과세관청에서 진행하는 뭐 조사 일정에 따라 네. 다르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네. 그 규정에 미달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네. 안전하다. 네. 혹은 그 규정을 넘어가면 반드시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증여 거래, 특히나 네. 이제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상으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네. 대부분 스스로 주의를 많이 하시는데 네.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죠. 현금을 수배하더라도 네. 그 이후로 과세관청에서 어떤 뭐 전화를 받거나 네. 혹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거나 네. 혹은 추징이 당하거나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절반은 맞고 사실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네. 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본인 통장을 보는 것처럼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국세청의 자세는 네. 특별하게 과세 탈루 혐의가 없지 않는 한 성실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무조사 과정에서 혹은 명확한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함부로 재산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가 걸리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네. 이때는 과세 기준이 상속세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네. 대부분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 돌아가신 분이 네.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거나 네. 혹은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네. 이러한 가액을 사전증여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상속인에게는 10년, 네. 상속인 외의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5년이기 때문에 네. 이 10년간의 거래는 충분히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걸릴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11년만 되더라도 그 조사 대상이 아예 빠지나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빠진다고 해야죠. 아 근데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금액 자체가 하나의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사건의 실질 과세에 따라서 네. 10년 이내라 그 이후의 거래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기준 10년이라는 기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실질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연계성이 있다면 네. 충분히 10년이라는 기준과 상관이 없이 초과적인 세무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그 구분 기준이 네. 죽음인가요? 어떻게 기준 나누나요? 혈력이 발생하는 것은 네. 실무적으로는 죽음으로 실무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사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마다하실 것 같고요. 네네.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네. 유사하지만 사실 많이 다릅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전이라고 하는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속과 증여인데 네. 그렇다면 의무점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상속과 증여라고 한다면 네. 상속을 해도 괜찮고 증여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민하는 이유는 네. 유사하지만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것인데요. 그게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네. 유산 과세형을 따르고 있고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 유산 취득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유산 과세형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네. 현재 남아있는 재산 그리고 세법상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어야 될 총재산가액이 있다면 네. 이 금액에서 상속인에게 네. 자산을 분배하지 않고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을 먼저 하고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각자가 받을 몫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세 세부담을 지는 것인데요. 네. 증여의 경우에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자가 본인이 지분으로 취득을 한다면 네. 본인이 취득한 지분에 대한 세금 부담만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속세의 증여세가 세율 구조가 이미 높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수증인이 많은 증여세가 훨씬 더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속세보다는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는 네. 과세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반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네.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증여 재산이라든가 네. 혹은 보험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금액을 모두 포함을 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세법상 상속재산가액이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재산가액을 누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과세 기반이 넓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그만큼 세무조사에서 추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반드시 못하는 것인가? 그럼 증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인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법적인 이제 이득을 따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세금 산정 기준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다양한 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이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억까지는 공제를 주기 때문에 최소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도 크고 공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제 규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세 부담을 가지면서 부의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업이라는 거는 뭐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업종이 있군요. 이게 정해져 있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요즘 뭐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뭐 그냥 혼자를 가정해볼게요. 혼자인 이제 그 외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있는 재산이라든 이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뭐 국가가 다 계산해서 이거 얼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국가에서 계산을 다 해주지는 않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산이 어떤 자산이 있는지 상속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을 국가에서 조율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함과 동시에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면적 혹은 뭐 기준시가 혹은 부동산이 소유를 하더라도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를 했는지 다른 분들과 공동으로 소유했는지에 대한 지분 관계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입장해서 운용을 하던 예적금 혹은 채권이나 펀드 주식 계좌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이런 재산이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번거로움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국가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은 이제 아, 뭐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에 뭐가 있었네, 뭐 이렇게 금융이 얼마 있었네 나오잖아요. 그럼 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이제 세무사님을 꼭 통해서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세무사님의 역할이 절세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뭐 세무사 뭐 모르고 난 그냥 내가 구세청 가서 이거 그냥 받을게요 하면은 구세청에서 뭐 영수증처럼 딱 줘서 이걸 내면은 되는 건지. 국세청에서는 지금 현재 일선 세무사에서는 세무서법에 따라서 세무 공무원이 기본적인 안내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계산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무서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무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세금 산출을 위해서도 세무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한 세법상의 어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제공을 안내를 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상속과 증여 에 대한 절세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에 따른 적절한 대답을 내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상속과 증여를 대하는 그 신고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없는 그런 재산 규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이 재산을 매매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예상이 되는 가까운 미래라고 한다면 이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같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세무사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절세를 하려면 이제 시가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책에 써주셨어요. 이 시가라는 거는 이제 왜 시가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속세 재산과 증여세 재산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정하는 출발점이 재산가치의 평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행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시가를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데요. 네. 이 재산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나중에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네. 그렇고 대부분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따라서 납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네. 의도적으로 재산가액을 과소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쵸. 혹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납세자와 과세관청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재산가치 평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재산가치 평가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그만큼 세금을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재산가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시가에 대한 범위는 네. 지금 상속받는 재산 또는 증여재산도 그렇고 재산가치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네. 혹은 감정가액 네. 그리고 공매나 경매가 있을 때 그 가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재산가치를 시가라고 하는데요. 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6개월 이내,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내에 이런 시가가 있다면 재산가치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네.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이 기간 동안 시가가 존재한다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득이하게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 네. 또 주택이라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네. 매년 공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낮은 기준시가로 재산가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상 공시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공시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시가에 대한 평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평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재산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한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치가 평가, 재산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가치 시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뭐 매매세가액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가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가액을 뭐 아무거나 쓰면은 다 같은 네. 시가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부동산 부의 이전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가가 다르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상속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 시기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망일지 조정할 수도 없고 또 그 시기를 미리 예견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렇죠. 경우가 많긴데 네.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획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증여 시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증여를 하고자 했던 시점에 현재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자 했는데 너무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유사 매매세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높게 부과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증여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미룸으로써 네. 낮은 재산가액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그 시가를 적용을 한다면 낮은 가액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훨씬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점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를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적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비교 대상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울처럼 일단은 재산가치 변동폭이 높고 네. 혹은 물량이 많고 재산가치 변동폭이 높은 이런 유사 매매 사례가액에 대해서는 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했을 유사 매매 사례가액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시가에보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감정가액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시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를 낮게 받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시가를 낮게 받는 뭐 팁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시가를 낮게 받는 팁 같은 경우에 네. 일반적으로 시가를 낮게 받을 가능성은 대부분 네. 감정가액을 통해서 시가를 낮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의뢰를 하는 납세자와 네. 이것을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 혹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 네. 적정한 감정평가가 있다면 그 가액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워낙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 한다고 했을 때 감정가액을 통해서 그 가액보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보다 좀 더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재산 가치가 좀 더 낮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낮은 세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항상 이제 감정평가를 한번 받는 게 좋겠네요. 감정평가를 받아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정평가를 이제 받는다고 해서 네. 거기다 이제 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정식 평가가 아니고 네. 탁상감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탁상감정평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네. 한번 그 정보를 미리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 업자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탁상감정 혹은 감정가액도 미리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